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보세요. 우리 이제 자산에서 그죠. 현해주 예상금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치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요 현금 했습니다. 그죠? 예금도 했죠. 예, 오늘은 이제 주식. 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식 할 건데. 요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요거 하고 이거 회상 순서를 바꾸어서 요걸 먼저 합니다. 예, 교재는 130쪽, 130페이지, 그거 보면 유가증권 있죠, 그죠? 그거 하고 돌아올 겁니다. 예, 순서. 요장, 그죠? 유가증권. 예, 유가증권 하는 거는 우리 회계상에서 유가증권은 주식과 대표적인 것, 채권 중에서 사채, 이렇게 주식과 사채다. 우리가 주식은 이걸 지분 증권 또는 지분 상품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지분 증권, 상품 같은 말입니다. 사채는 채무 증권. 이걸 줄여 채권이라 해야죠, 그죠? 주식. 지분이라 하는 거는 목. 요 지분은 목성을 만든 목. 목.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목, 내 몫이 얼마다, 그죠?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 지분 증권이다.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주식을 소유한 자,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 하죠? 주주, 그죠? 투자자라 하죠, 그죠? 이 주주들은 그 회사로부터 뭐를 받죠? 그렇죠.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받죠. 그죠?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받고, 이익이 없으면은 못 받죠. 이익이 생겨. 저 주인인데, 투자회사니까. 그죠? 이익이 있어야 배당금을 받고, 이익 없으면 못 받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면은 손실 부담을 해야 되죠. 그죠? 주주들은. 주인이니까. 이 사람 주인인데. 사채 이런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라 하죠? 사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채권자. 우리 줄여서 채권자를 하죠.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은 뭘 받죠? 뭘 받죠? 이자. 이거는 이 사람들을 받는 거는 이익이 생겼던 손해봤던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는 항상 받아야 되죠, 그죠? 이자. 이자 받는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 이자. 요 이자 계산하는 거는 원금에다가 이율 그리고 기간을 곱하면 된다. 요게 이자 계산입니다. 그렇죠? 원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원금 100만 원, 이율은 연 예를 들어서 12%, 그죠? 기간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이렇게. 그 이자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원금 100만 원에다가 12% 0.12. 여기 1년이잖아. 그죠? 기간이 월이죠.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죠? 12분의 3 이렇게. 여기 월이니까 연 1년에 12%니까 3개월은 12분의 3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래하면은 금액이 얼마 나올까요? 3만 원 이렇게. 여기 이자 계산하는 거.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 곱하고 기간을 곱한다. 요걸 아시고.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이제 주식이나 사채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유가증권이라 한다. 물론 여기 이제 채무증권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고.
그죠?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가 있고,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가 있다. 그죠? 이런 거. 그, 뭐, 이거 대표 제가 이거 사채를 했습니다. 응? 채권. 그럼 이런 이제 주식이나 사채를 유가증권이나 하는데, 그 유가증권에서 우리가 이제 장부상여. 그죠? 우리 여기는 회계를 하는 건 결국 장부 기장하는 겁니다. 장부에 기장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걸 샀다가, 이런 주식을 샀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처분하죠. 그죠? 주식을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샀다가 파는 거.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죠? 100원 주고 샀다. 100원짜리가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시가가 예를 들어서 90원 됐더라. 요걸 그 다음에 팔았다. 150원에 팔았다. 그 100원짜리가 90원 됐죠. 10원 내렸죠. 손해봤잖아. 요걸 뭐라 하죠? 평가 손실. 9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이익 봤죠? 60원 이익 봤죠? 이걸 뭐라 하죠? 처분 이익. 알겠죠?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평가 손실. 그럼 이제 요에 대해서 요게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 장부에 90원 돼 있죠? 9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 요거는 처분 이익. 요거,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두 개. 알겠죠? 요거 물어봅니다. 그 유가증권은 평가 손실 또 처분 요금 물어본다 하는 거 아시고, 장부에는 연말에 요금액이 표시되어 있겠다. 그죠? 요 관계. 우리가 유가증권에서 공부하는 거는 결국은 종류는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취득, 취득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에 이걸 팔았다. 그죠? 처분. 요 회계 처리다. 그 이제 취득하고 보유하고 판다. 그죠? 취득, 보유, 처분.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취득했을 때, 과거에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유 목적이 있죠. 그죠? 보유 목적이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하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1년 내에 처분하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이걸 이제 유가증권 하면은 쉽잖아.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 요걸 좀 자꾸 반복하셔야죠. 그죠? 과거에는 유가증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 구분하자. 알겠죠? 우리 회사가 취득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1년 후에 팔 거다. 그죠? 1년 후에 팔 목적. 이건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1년 후에 팔 거다 하면은 이거는 이래 표시하자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알겠죠? 그죠? 이렇게. 예. 만약에 중도에 안 판다. 그죠? 만약에 중도에 안 팔고 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우리가 샀는 목적이 요거는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이라 하자. 이렇게. 알겠죠? 이 말이 조금 그죠? 어렵잖아. 그죠? 뭐 자꾸 이제 반복하실 수밖에 없잖아.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유가증권인데 우리 기업이 내가 주식을 샀다. 그죠? 샀는데 우리는 요거 사고 나서 1년 내에 팔 거다. 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장부 기장하고 1년 후에 팔 거라면 요래 하고.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사채 같은 거죠. 그죠?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요래 표시하자입니다. 상가고 원가 금자사.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자꾸 이제 이거 반복하세요. 자, 한번 따라보죠. 시작. 단기, 다시 시작. 이 손익 금융자산. 또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또 상가고 원가 금융자산. 알겠죠? 요것이 이게 자꾸 반복하시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있다. 그죠? 보유. 보유하고 있는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가치가 하락했다. 그죠? 또는 상승했다. 이거는 이제 가치가 이게 하락하거나 상승했다면은 이게 바로 이거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이렇게 알겠죠? 요게 만약에 하락했다, 그죠? 그러면은 기타 포괄 금융 손익 금융자산 또 평가 손익, 그죠? 이렇게 하고 만기 보유,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하니까 평가할 필요 없겠죠, 그죠? 여기는 없습니다. 또 이걸 팔았다.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이렇게. 이래 하죠. 그죠? 요걸 또 팔았습니다. 기타 포괄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이렇게. 알겠죠? 이거는 팔, 만기까지 보여야 하니까 안 팔겠죠. 그죠? 이렇게. 계정감을 제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뭐 시험에는 주관식이 아니니까 요 말이 나옵니다. 그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또 여기서 우리 하나 단기 손익으로만에 처리했을 때 취득 시에 비용이 있으면은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어가서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런 자산일 경우에는 취득 시의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취득 시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랍니다. 이렇게 포함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평가 손익은 비용 수익이잖아. 그죠? 요것도 비용 수익인데 요 계정은 비용 수익이 아닙니다. 요 계정은 자본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자본 계정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익은 요거는 또 요 처분 손익도 요것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게 많이 우리 실제는 이걸 많이 처리해 실무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다. 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비용 처리도 되고 이게 자본이잖아. 그죠? 이게 자본 계정이니까 자본 처리도 되는데 요래 처리하는 것이 뭐 회계 처리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예. 그럼 결국은 요것도 자본이고 요것도 자본 계정이다. 그죠? 처리해 봐. 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 아셨죠? 자, 요게 핵심. 요거. 요게 핵심. 그럼 실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월 1일 날 A라는 회사 주식을 샀다. A 주식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다. 그죠? 100주를 주당 100원에 샀다. 그 이 돈이 만 원이죠. 취득하고 수수료 수수료 2,000원 지급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A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샀다. 그리고 이 주식을 5월 1일 날 A 주식 중에서 70주를 팔았다. 주당 얼마에 팔았느냐? 예를 들어 130원에 팔았다. 그죠? 130원에 처분하다. 이걸 팔았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지금 그러면은 7주를 팔았으니까 지금 몇 주가 남아 있죠? 손에 남아 있죠. 그죠? 30주가 오늘 결산 때잖아. 그죠? 12월 말은 결산하는 날 오늘 보니까 이게 한 주당 단가가 90원 돼 있더라. 90원으로 이거는 팔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평가하다 이랍니다. 평가했다. 그죠? 오늘 이제 가치가 오늘 12월 말에 시가가 90원 됐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취득했죠. 그죠? 취득하고 나서 팔았을 때 이때 물어보는 게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거 물어봅니다.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 금액이 얼마고 이거 평가했습니다. 그죠? 평가하고 나서 평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 금액이 얼마고 이거 요게 시험 문제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100주를 100원 주고 샀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그러면은 30원 이익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어갔잖아. 수수료, 그죠? 요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 수수료는 비용은, 요 비용은 우리가, 우리 회사가 요렇게 결정을 했다고. 1년 내에 처분할 거라면은 요거는 비용으로 들고,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자산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걸 우리가 요렇게 하고 나서 우리 회사는 1년 내에 처분할 거다. 즉 말해서 우리 회사는 유가증권 이런 주식을 취득하고 단기손익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단기손익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죠? 요래 처리했다고 가정합시다. 알겠죠? 단기손익으로. 그러면은 단기손익금융자산 처리했을 때는 취득 시에 요 비용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용 처리하라 그랬죠? 비용 처리한다. 그죠? 비용 처리하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 무시해버립니다. 무시. 비용 처리하니까 무시한다. 무시. 이거는 없는 걸 보면 됩니다. 알겠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비용 떨어서니까. 이거만 생각하면 되잖아. 100주를 100원 주고 샀다가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그럼 얼마 이익 봤죠? 30원. 몇 주? 70주. 얼마? 2100원. 그죠? 2100원. 이익 생겼잖아. 그죠? 이익은 제가 플러스 나타냅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답 이해되죠? 그죠? 아시겠죠? 예. 100원 주고 샀다가 130에 팔았으니까 32 받잖아. 그죠? 37, 21, 2100원.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30 주고 90원 됐잖아. 얼마 주고 샀던 게? 100원 주고 샀던 거지. 100원짜리가 1에 돼 있으니까. 얼마 내렸죠? 10원. 손해봤죠? 몇 주? 30주. 얼마? 300원. 손실? 300원. 답. 답이 나왔다. 그죠? 예. 자. 끝났습니다. 알겠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죠? 단기 손익은 이거 무시하면 된다. 그죠? 무시, 무시. 알았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알겠죠? 무슨 소리죠? 1년 후에 팔 거다. 그죠? 1년 후에. 요래 처리했다면은 우리 회사는 요 비용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비용을 어떻게 한다? 자산호에 포함한다 그랬죠. 포함하니까 결국 요 2,000원을 여기에 포함하랍니다. 그럼 여기에 2,000원 포함하면 얼마가 되죠? 12,000원 되죠. 12,000원 되니까 단가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얼마? 120원. 그죠? 120원. 요 수수료를 여기에 포함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단가 120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100주를 120원 주고 샀다가 70주를 130원에 팔았다.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죠? 10원. 몇 주? 70주. 이익 얼마? 700원. 그죠? 그죠? 700원. 그리고 요거 120원 주고 샀던 게 얼마 됐죠? 90원. 얼마 내렸습니까? 30원. 몇 주? 30주. 얼마? 손실 얼마? 900원. 평가 손실.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래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 말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 자, 여기서 요거, 여기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1년 내에 팔기로 했다. 그게 반드시 문제에서 요 말이 주어진다. 요거 1년 후에 판다. 그죠? 그래서 또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걸 딱 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예, 됐습니다.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유가증권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취득했다. 그죠? 취득. X2년도 또 3년도다. 이래 했을 때, 1년도에 내가 취득하면서 이것을 100원 주고 샀다. 요 1년도. 이래 할게요. 1년도 초에, 예를 들어서, 1년도 말에 시가가, 요게 90원 됐다, 그죠? 그리고 2년도 말에 시가가, 만약에, 요거는 처분했다 할까요? 150원에 팔았다, 그죠?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 숫자는 똑같이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100원에 샀다가 그의 연말에 시가 90원 됐다 그죠? 얼마 내렸죠? 10원. 여기 뭐죠? 평가 손실. 지금 이제 여기 없어져 버리고 요래 돼 있잖아, 장부에. 90원 돼 있죠? 요 90원짜리를 요래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 얼마? 60원. 알았죠? 요래 합니다. 예. 이래서 요래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1년도 말에 평가 손실 얼마고? 10원. 처분 이익 얼마고? 60원이죠. 알겠죠? 요래 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던 경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회사는 이걸 취득을 하고 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답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그죠? 마이너스 얼마? 10원. 요게 요래 됐죠. 플러스 얼마? 60원이죠.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요거는 평가손익 뭐로 처리한다 그랬죠? 자본이죠. 자본이 나는 거는 요것끼리 상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계. 상계. 그럼 요 마이너스 10원에다가 플러스 50원 상계하면 얼마가 되어버립니까? 플러스 50원 되죠. 그러면은 요게 답, 요게 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평가 손실을 물으면은 요거와 요 같은데 처분 손익은 달라져 버리죠. 그죠?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상계한 거 요게 답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단기 손익은 손실 10원, 처분 이익이 60원인데 기타로 처리했다면은 처분 손실은 10원 같은데 평가 손실은 같은데 처분익은 얼마가 돼버린다? 50원 된다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1년, 2년 요래 될 때는 기타 포괄 여기 문제 나오면 항상 뭐 한다? 상계. 상계 처리한다 그죠? 상계. 알겠죠? 아, 요거는 결과적으로 상계 처리한다 하는 거 기억 가세요. 알겠죠? 상계한다 하는 거. 예, 다시 하나 더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 1년도 초에 그죠? 사왔다. 취득했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건 예를 들어서 500원 주고 샀다. 1년도 말에 그 시가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이게 450원이더라. 2년도 말에 시가가 얼마냐? 이게 520원 됐더라. 그리고 3년도 말에 시가가 얼마 됐느냐? 490원 됐더라. 그리고 4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걸 우리가 예, 이때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530원에 팔았다. 그죠? 이래. 그럼 우리 회사는 이것을 단기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러면은 단기 손익으로 한다면은 요 당시에 여기에서 500원이 450원 됐으니까 얼마가 내렸죠? 마이너스 50원. 2년도 말에는 여기 올라갔다, 그죠? 얼마? 플러스 70원. 요게 요래 됐죠? 마이너스 얼마? 30원. 됐습니다. 얼마? 플러스 40원. 이 답이죠? 어느 걸 묻더라도 이게 답이다, 그죠? 뭐, 그래, 단기 손해가 문제 없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번에 물어봅니다. 예를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처리했답니다. 그죠? 요래 처리했다면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마이너스 50, 플러스 70, 마이너스 30, 플러스 40인데, 이거는 뭐 한다 그랬죠? 상계. 상계. 매년 상계해 나갑니다. 그럼 보세요. 원래는 마이너스 50 생기셨죠? 그죠? 여기다가 요거 상계하니까 요거는 플러스 70이 아니고 얼마? 플러스 20이 되지. 그죠? 플러스 20.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0.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 플러스 30. 답. 알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이해하면은 더 이상 할 거 없죠. 알겠죠? 근데 시험에는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이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요게 주로 많이 나왔었고, 중간에 한, 요게, 예, 요게 10중 8 이게 나오는 또 요게
나옵니다. 어렵게 낼 때는 여기에 나오고. 요 문제 좀 어렵죠, 그죠? 약간. 요거보다 어렵잖아. 상기하는 거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만 이해하면. 육아증권은 뭐,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죠, 그죠? 알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육아증권 부분은 계산 문제는 요거다 하는 거 아시고. 결국은 우리 여기 핵심은 뭐죠? 보유할 때 뭐 구하는 거, 평가 손해 구하는 거다, 그죠? 요게 핵심이고, 요때는 뭐다? 처분 손익 구하는 거지. 그지? 예.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이다. 취득 원가를 구할 때는, 요걸 때는 비용 처리하고, 이때는 자산국에 뭐 한다? 포함한다. 알겠죠? 예, 육아증권.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뭐, 육아증권 시험에 대비해서 책을 한번 볼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130쪽에. 예, 거기 보기 전에 우리 바로, 예, 그럼 실제 우리 문제로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문제, 예, 148쪽. 지우겠습니다. 148쪽. 거기에 8번 문제. 148쪽에 8번 문제.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에 의할 때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익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거 보니까 취득 원가와 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B 회사 주식, 그럼 B 회사 주식은 내가 100만 원에 샀다가 그게 시가가 지금 얼마 돼 있죠? 120만 원 돼 있죠. 그럼 20만 원 올랐죠. 그걸 뭐라 한다? 평가 이익. 평가 이익. 그죠? 평가 이익이고. 그 다음에 C 회사. C 회사는 200만 원에 취득했다가 이게 얼마가 됐죠? 180만 원. 20만 원 내렸죠? 손실. 다음 D에서는 100만 원 주고 샀던 게 얼마 됐죠? 90만 원. 얼마 내렸죠? 10만 원 내렸네. 자, 요거 우리가 계산하니까 이익은 20만 원, 손실이 30만 원이다. 그죠? 요거 합산하기가 얼마? 손실 얼마? 10만 원. 그죠? 답. 그 손실이 10만 원이다. 몇 번이 답이죠? 3번. 3번. 그죠? 9번. 문제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복습해야 되잖아. 그죠? 집에 가서 다시 보셔야 되니까. 9번. 단기 손익 금자산의 단위당 취득 원가. 단위당 취득 원가라는 거는 단가. 단가와 재무 상태 비율의 종가라 하는 거는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 최종 가격을 말한다. 그죠? 기말 현재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단기 손익 금자산은 얼마고, 이거는 평가 손익 묻는 게 아니죠. 기말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금융 자산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기말은 항상 얼마고 물으면 시가. 기말의 시가가 얼마고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A 회사 보세요. A 회사는 지금 몇 주를 가지고 있죠? 1500주. 1500주인데 한 주당 시가 얼마죠? 14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B회사. B회사는 몇 주? 1000주. 주당 얼마? 12원. 곱하고. 그죠? C회사는 1750주죠. 한 주에 얼마? 15원. 그죠? 이거 계산. 더하면 되잖아. 요거 계산하고. 계산해서 합계. 요게 답이다. 그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암산이 안 되잖아. 항상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준비 계산기 필수입니다. 자꾸 수업생에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장 가지고 수업시간에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직접 계산해 보시고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 계산기 가오셔야 됩니다. 예, 연습하고. 자, 요거 얼마 나오죠? 19,500. 이게 얼마죠? 12,000. 이거 얼마죠? 21,000원? 아닌데. 이게 21,000 아니죠. 2만 6,000? 예. 그래서 더하면 얼마죠?
57,750원. 넣어줘, 그죠? 이렇게. 57,750원. 알겠죠? 답이다. 그럼 57,750원 찾으면 되겠네. 4번이 답이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거 할 때, 요래 하는 방법.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 계산기 있잖아.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그 계산기 기능에 n 플러스 있죠? 요거 치고 n 플러스. 1000 곱하기 12 하고 나서 또 n 플러스. 요거 치고. 1750 곱하기 15 하고 나서 n 플러스 치고 한 번 더 mr 요래 하면은 합계 금액이 나와버립니다. 57,000, 아까 6,750원 했습니까? 예,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연속해서 계산을, 연속 계산. 연속 계산하는 방법. 요거 기능 하나 알아놓으세요. 뭐, 다른 기능은 알면 하고 모르면 하지 마세요. 괜히 복잡하니까. 그럼 요렇게, 이걸 합산해야 되잖아.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곱하고 n 플러스, 곱하고 n 플러스, 곱하고 n 플러스, 한 번 더 요 mr 딱 치면은 금액 합계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연속성. 요런 걸 꼭 필요합니다. 두 번 계산할까? 한 번에 되니까, 한 번에 되니까. 예, 그러면 8번, 9번 알아봤죠, 그죠? 자, 이번에 10번 볼게 보세요. 10번. 10번 문제. 당기, 손익,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이 회사가 B회사 주식 200주를 4,000원에 팔았다. 그럼 처분 손익 얼마고 무섭니다. B회사 주식입니다. 그죠? B회사 주식 200주를 4,00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럼 B회사가 얼마짜리인지 알아보면 되잖아. 그죠? 그거 보세요. B회사가 얼마짜리였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400주를 가지고 있다. 그죠? 취득은 5,0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시가 6,000원이죠. 5,000원짜리를 팔았습니까? 6,000원짜리를 팔았습니까? 6,000원짜리, 그렇지. 그죠? 5,000원 주고 샀다가 이게 6,000원 됐다가 6,0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4,000원에 팔은 겁니다. 그죠? 이걸 팔은 거잖아. 6,000원짜리를 팔았다. 6,000원짜리를 팔았으면 얼마 손해봤습니까? 2,000원. 2,000원 손해봤죠? 몇 주? 200주. 곱하면 되잖아. 답 40만원. 이렇게. 지금 제가 풀어드린 거 8번, 9번, 10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아시죠? 예. 예. 그럼 그 11번은 또 알 수 있겠고 자 뒤로 갈게요. 12번 보세요. 12번 그 11번도 같은 모양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결산법인 천일이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금자산이 다음과 같다. 이때 2000 아래 지금 2002년도 자료인데 그 다음에 아래 자료는 2002년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B 주식 100주를 26,0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익이 얼마고 묻죠. 처분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래 지금 보니까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 그죠? B 회사 주식이 200주가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0주. 이걸 얼마 주고 샀었느냐?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고. 이 지금 주식의 공정 가치 시가가 아니 480만 원이네. 예. 요게 지금 480만 원 주고 샀던 건데 이게 연말이 좀 시가 얼마죠? 500만 원이죠? 그죠? 이래 돼 있는 걸. 이걸 팔았다, 그죠? 이걸 팔았다, 처분. 몇 주를 팔았죠? 100주를. 얼마에? 2만 6천 원에. 그죠? 100주를 2만 6천 원에 팔면 이게 얼마? 260만 원. 이래 팔았다, 이 말이잖아. 이건 우리가 답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수 있죠, 그죠? 하나 먼저 해볼까요? 보세요. 요거는 지금 취득을 요래 했다가 시가 요래 됐다가 요걸 팔았으니까 어느 걸 팔은 거죠? 요걸 팔은 거잖아. 요걸 팔은 거 맞죠? 그죠? 그럼 보세요.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260만 원에 팔았는데 요거는 지금 200주고 요거는 100주죠? 반만 팔았으니까. 결국은 요게 반이가 얼마?
250만 원짜리를 250만 원짜리를 26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다? 10만 원. 답이잖아. 그죠? 답 이렇게. 알겠죠? 그죠? 답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걸 만약 단가로 한다면은 요거 나눠 주니까 단가 얼마죠? 24,000원. 요 단가 얼마가 되죠? 25,000원이죠. 단가를 환산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25,0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26,000원에. 그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한 주에 얼마 이익 봤죠? 1,000원. 몇 주? 100주. 얼마? 10만 원. 결과는 같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뭐 이래 하나 이래 하나 답은 같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죠? 예, 다음에 이번에 19번 보세요. 19번. 그 19번 문제, 마찬가지다, 그죠? 주식 보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예, 단기 손익금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계산할 단기 손익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 주식을 보니까 A, B, C가 있죠.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기타 포괄 나와 있다, 그죠? 예. A 보니까 단기 손익은 10만 원짜리가 얼마 됐다? 12만 원 됐죠? 2만 올랐죠? B도 13만 원짜리가 14만 원 돼서 만 원 올랐죠? C는 12만 원짜리가 10만 원에서 2만 원 내렸죠? 조심할 거는 B와 C는 기타 포괄이죠? A는 단기 손익이죠?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단기 손익만 묻잖아. 그죠? 단기 손익은 묻는다는 거는 A만 묻는 겁니다. A, A. 알았죠? A. 단기 손익을 묻는 A만 묻는 거니까 결국 이익이 얼마? 2만 원. 그게 답이잖아. 답은 1번.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A만 묻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타 포괄 금액 그거는 자본이라 그랬잖아. 자본, 자본. 그죠? 이거는 자본이라 그랬잖아. 요게 단기 손익이다. 그죠? 알겠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시험이 한번 나왔고. 자, 하나 더 이제 20번. 20번 보세요. 20번. 20번 문제. 한솔회사가 한솔회사가 10월 1일 날 가람회사의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다.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을 분류했다. 어, 그 밑줄 치고 기타 포괄 손익 나왔네요. 그죠? 아하, 이거는 기타 포괄이다. 그죠? 자, 보니까 우리 X1년도에 취득했는데, 그죠? 예, 얼마 주고 샀죠? 1,000원에 샀다. 주당, 그죠? 한 주에 1,000원, 10주를 1,000원에 샀다가 아래 보니까 그해 연말에 시가가 1년도 말에 시가가 얼마냐? 1,200원 됐다.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2년도 말에 시가가 얼마 됐느냐? 900원 됐네. 그죠? 그리고 또 3년도에 시가가 1,150원 됐죠. 이해됐잖아. 그죠? 문제 이해되죠? 자, 이거는 뭐죠?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은 뭐 한다 그랬죠? 상계, 상계. 아셨죠? 이건 상계나 가는 거 알고. 자, 그럼 자, 보세요. 천 원짜리가 1,200원 됐다. 그죠? 얼마 올랐죠? 플러스 200. 1,200원이 900원 됐죠? 마이너스 300. 요게 요리 됐잖아. 플러스 얼마? 250이죠. 기타, 이거는 지금 이 문제 기타잖아. 그죠? 기타니까 뭐 해야 된다? 상계한다 그랬습니다. 상계. 그러면은 1년도에는 플러스 200원 되지만은 2년도 요거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 3년 요거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 플러스 150. 지금 답이 나왔다. 그죠? 1년도의 시가는 플러스 200, 2년도는 마이너스 100, 3년도는 플러스 150입니다. 묻는 말 보세요. 몇 년도 묻고 있죠? 3년도 묻고 있잖아. 3년도. 항상 문제는 보통 시험 문제는 마지막 연도를 물어봅니다. 예, 이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관계 없습니다. 그죠? 3년도 물어보니까 얼마? 150이잖아. 한 주에 150인데 몇 주죠? 10주. 그럼 얼마? 1,500원. 이익. 할 수 있겠죠. 그죠? 한 주에 150원인데 10주니까 1,500원이잖아.
자, 기타 나왔다. 그럼 뭐 한다? 상계한다. 그죠? 상계. 알았죠? 예, 그래서 1,500원이 이익이다. 답은 몇 번? 4번. 하시겠죠? 끝났습니다. 유가증권.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우리 앞으로, 그죠? 또 연습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건 끝났습니다. 주식은. 이걸 집에 가시니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고. 여기서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요. 예, 요 부분 요거, 요거. 이자 구하는 거. 알겠죠? 예, 요 관련해서 문제. 하나. 문제를 보면서 해드릴게요. 자, 책을 봅니다. 151페이지. 151쪽에 14번. 14번 문제 한번. 요, 이런 문제가, 요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자 계산하는 거. 예, 그게 151쪽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는 4월 1일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액면 2,000원인 국채를 1,985원에 취득했다. 발생이자가 40원 있다, 그죠? 그리고 이자 수치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A에서는 12월 1일에 국채를 75원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2,065원에 팔았다. 이때 그럼 팔았으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문제입니다. 그죠? 자, 문제 보세요. 1월 1일부터 우리 회사는 12월 말에 결산을 하는데 그 이자 지급일은 우리가 이자 내가 받는 날이죠. 그죠? 그 상대편은 주는 날일 거고 요 날입니다. 이자는 1월 1일과 7월 1일에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죠? 1월 1일과 7월 1년에 두 번 받는다. 내가 그 회사로부터 그죠?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게 문제 보니까 국채를 내가 언제 샀죠? 4월 1일에 샀습니다. 그죠? 문제가 요 4월 1일에 샀잖아. 4월 1일에 샀다가 이걸 언제 팔았죠? 12월 1일에 팔았다 그랬잖아. 이날 이때 12월 1일 날 팔았다. 요래 이때 샀다가 요래 팔았다. 그죠? 무슨 알겠죠? 그러면은 내가 요거 만약에 100원에 샀다가 150원에 팔았으면 50원 이익 받죠. 그 얼마고 이 말이잖아 지금.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이날 이자 받죠. 그죠? 그런데 이날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 이날 다른 사람도 샀습니다. 그 사람 이자 정산 끝났잖아. 요 날부터 요 날까지도 이자 생기죠. 요걸 발생이자라 하는 겁니다. 발생이자. 아시겠죠? 예. 그 이자 정산이 끝났잖아. 그 이자 지급일과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고 파는 경우에 그 이자 지급일로부터 요 경과된 날짜 있죠. 여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경과이자다 또는 발생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이자. 알겠죠? 요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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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요거, 요거, 요거. 요 이자. 그리고 요 날부터 여기까지 이자. 알았죠? 요 이자를 뭐라 표현하느냐? 날짜가 지났잖아. 그죠? 주는 날로부터 날짜가 지났다. 경과이자다. 또는 그 지난 날짜까지 발생된 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과이자다. 발생이자다. 또는 끝달이자를 하기도 하고 끝수이자. 또는 뭐 단수이자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 이자를 말한다. 그죠? 자, 보세요. 요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그 얼마 줬습니까? 1,985원. 1,985원에 샀다가 요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에 팔았죠? 얼마? 2,065원에 팔았다 그랬잖아. 그죠? 2,065원에 팔았다. 그죠? 이렇게. 문제 이해되죠? 그죠? 다시 요 이자를 포함하여 요래 주고 샀다가 요 날짜 이자 포함하여 요래 팔았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이 말하자면 유가증권의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부분을 빼야 되잖아. 그죠? 이자는 제외해야 되지. 그 이자를 빼고 여기에 대한 이자 있죠. 그죠? 요 이자, 요 이자를 빼고 요 이자를 빼고 나서 요 이자를 뺀 차액
요게 말하면 유가증권 실제 취득금액이잖아. 요걸 요래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처분손이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게 몇 개월이죠? 1월, 2월, 3월, 3개월 맞죠? 요거 몇 개월이죠? 7, 8, 9, 10, 11. 5개월이네. 그죠? 그럼 요거 3개월 이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개월 이자 계산할게요. 보세요. 요거 그대로였습니다. 원금이 얼마? 원금이 얼마? 액면이잖아. 그죠? 원금이 액면입니다. 2,000원 곱하기 이자율은 몇 프로? 예? 9%입니까? 0.09. 기간은 지금 3개월이죠. 어떻게? 12분의 3 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얼마 나오죠? 계산하세요. 이거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식은 세워놓고 나서 이거 계산하는 시간 보니까 안 되잖아. 그죠?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계산기, 예? 예, 45 나왔다. 아, 요거 알았습니다. 그죠? 요게 뭐 45원이다. 알겠죠? 여기다 또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몇 개월이죠? 5개월이잖아. 5개월, 그죠? 계산합니다. 2,000원 곱하기 똑같이 0.09에다 곱하기 얼마? 12분의 5. 알았죠? 그럼 얼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75원. 이런 걸 자꾸 계산해야 돼, 이런 거. 예? 빨리빨리. 알겠죠? 자, 요거 보세요. 75원이다.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요 이자 빼고 나면 얼마? 빼면 얼마? 1,940원. 그죠? 요거 빼면 얼마? 1,990원. 그죠? 1,940원에 샀다가 1,99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50원. 50원 남았잖아. 답. 여기 답이다. 답은 50원. 몇 번이죠? 1번.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았죠? 요게 끝수 이자 계산, 요거 관련되는 요 이자 계산입니다. 예, 자, 다시 보세요. 근데 우리 책에는 친절하게 요게 지금 나와 있죠? 그거 주어졌잖아. 요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문제가 나오면 요게 안 주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는 걸 아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부분도 이해했다. 그죠? 됐습니다. 그 유가증권이 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유가증권.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고. 책 봅니다. 130쪽에 보세요. 유가증권이 나와 있다.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두 번째, 인식이 나오죠? 인식. 그 매매일과 결제일이라 그랬는데 그 아래 보면은 우리는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5월 3일날 내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줬다. 그리고 5월 5일날 잔금 90% 줬다. 우리가 증권거래소 가서 주식을 살 때 5월 3일날 10% 계약하고 5월 5일날 90% 줬습니다. 언제 샀는 거죠?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이날 샀는 겁니까? 이날 샀는 겁니까? 뭐 일주나 그죠? 이때 만약에 주식 시세가 요때는 100원짜리였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만약에 120 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취득이 100원일까요? 120원일까요? 그걸 밑에 그 뭐라 돼 있죠? 하나는 뭐죠? 매매일을 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다? 매매일. 요 날이 뭐죠? 결제일입니다.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알겠죠? 한번 선택하면 우리는 요걸로 선택하면 계속 앞으로 계속 요 날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 날 선택했으면 요걸 하면 되고. 알았죠?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131쪽에 공정가치는 시가, 거래원가는 비용, 공정가치는 시가, 거래원가는 비용이다. 알았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뒤로 갑니다. 뭐 다른 거는 시간 나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132쪽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검증자산. 원래
이렇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그걸 줄여서 우리는 공정가치 측정을 빼버리고 당기손익 금융자산. 알았죠? 예, 고래 표현한다 그런 거 아시면 되고, 뭐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1년 내에 처벌하고 뭐라 한다. 시작. 당기손익금자산. 1년 후에 발견은 뭐? 기타포괄손익금자산. 만까지 보여야 하는 거는 상업원가금융자산. 요거 좀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 당기손익금융자산. 이거는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요거는 상업원가금융자산.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